하둘샷, 하둘샷.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제5반 형국정론 제1의도. 451페이지 제3절. 종류, 중심, 미수범의 성립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에랄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절. 종류, 중심, 미수범의 성립요건. 종류, 중심, 미수범도 미수범 이상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종류 중심 미수범의 특별한 성립요건으로는 종류 동그라미 1번의 종류 미수, 동그라미 2번의 결과 발생의 방지, 동그라미 3번 결과 방지의 자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로마자 1번의 종류 미수, 전체적 고찰설 또는 수정된 주관설에 따라 행위자의 심행위가 종료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452페이지 로마자 3번 결과 발생의 방지. 1번의 결과의 방지. 결과 발생의 방지는 행위자의 중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여야 한다. 뜻하지 않게 이루어진 결과의 불발생 혹은 단순히 반신반의하면서 비유린 노력에 의한 결과의 방지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결과 방지를 위한 결의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 방지의 의도까지 가질 필요는 없고 미필적 방지 의사를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방지 의사에 대한 방지이면 족하다. 단순히 소극적 부작위로서는 방지 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결과를 향하여 진행되는 인과의 과정을 의욕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행위여야 방지행위가 될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지행위는 객관적으로도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행위여야 한다. 2번에 중지행위와 결과 방지 사이의 관계. 형법 70조 후단에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대로 되어 있으므로 행위자의 중지 행위와 결과 방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 이외에도 결과의 방지도 중지자의 방지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연적인 결과 회피, 지배 불가능한 결과 회피에 의한 결과 방지는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방지 행위가 결과 방지에 이르지 않고 실제로 결과가 발생하여 버리면 행위자의 방지 행위가 아무리 진지한 것이어서도 중지 미수범이 인정될 수 없다. 제3자, 예컨대 의사, 경찰관, 소방관이 행위자로부터 결과 방지를 방해하기 위한 주도권을 넘겨받아 결과 방지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행위자 한 것과 동일시될 수 있을 때 중지 미수범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3자가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3자가 행위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결과 발생을 미리 방지하였으면 중지 미수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결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이상 중지 미수범의 문제로 볼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면서도 행위자가 이를 모르고 결과 발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에도 중지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 호소한다. 로마제 3번의 자의성. 미종류 미수의 경우 설명한 그대로 적용한다. 453페이지에 자의성 판단이 불필요한 경우, 결과를 방지하였거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에 따라 자의성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마를 매매하기 위해 대마 두 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이 장사를 하게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워버린 사례에 대해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에 시선이 머물러 자의성 판단의 문제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사례의 경우에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대마를 매매하거나 제조나 매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규정한 고 대마가 될 법 제4조의 29조의 규정에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소가 된다. 뒤에 설명한 실패한 미수 내지 좌절 미수의 경우도 자의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좀 속도를 내서 빨리 보고 있는데요. 결론은 미종류 중지 미수의 성립요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